올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공급망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5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56조 7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투자 실적인 51조 6천억 원보다 10% 증가한 규모입니다.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재, 부품, 장비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 약 1조 8천억 원,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1조 3천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입니다. 한편 정부는 반도체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해 매년 1,2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기업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.